안녕하세요. 양산을 좀 여기가 장남진 편백숙 우드랜드 가는 길입니다. 현재 도착했어요. 여기 저기 뭐 하나만 주세요. 여기 우드랜드 소개. 여기 내용 담아진 거. 아, 네. 감사합니다. 정남진 편백숙 우드랜드 가는 길입니다. 들어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왜 그래요? 에코는 회장님, 우주 갔다. 그럼 어떡해? 몰라. 아까 여기 또 흘러흘러해서 찾아냈더니 그럼 못 찾았어? 찾아놨더니 빠져버렸어. 못 찾았어? 아, 그럼 어떡해? 한쪽만이라도 해야지. 장남진 편백숙 우드랜드. 여기까지 있어. 회장님이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많은 인원 이끄시느라고 너무 애쓰십니다. 회장님 너무 미인이시죠? 너무 화면빨 잘 봐주세요. 예. 아유. 오늘 날씨 더운데 바가지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가할 때까지. 네. 너무 미인이어서 그런가 회원들이 오늘 정말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우드랜드는 개인 3,000원, 단체 2,000원, 어린이 1,000원 이렇게 입장료가 있습니다. 아, 여기다 이야기 좀 해봐요. 화장실 어디지? 여기 우드랜드 지금은요 산행하신 분들 산행하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내 말씀드렸고요. 산행은 간단하게 여기 11시 반에 버스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반에. 자, 산행 대장이 누구냐면 아가씨가 오명아. 요 오명아 요 산행 대장님입니다. 산행하실 분들 네. 11시 반에 탑승. 자, 두 번째 트레킹 계장 여기 손 들어보시오. 아가씨다 이 두 번 트레킹이에요. 편백숲 조치라인. 예, 편백숲 트레킹 간단하게 하고 이분들도 11시 반에 탑승해서 장평초로 12시에 모여야 돼요. 왜냐면 지금 바베큐가 지글지글 끓고 있어. 바로 가버려야 돼. 아니 가면 안 돼. 가면 안 되고 바로 가버려야 돼. 아무튼 버스가 출발 안 해요. 제가 허락이 불지 않은 출발 안 하는 거예요. 11시 반 먼저 가시라고. 자, 트레킹 하실 분들 두 분 앞으로 얼른 안내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나왔어. 선도 트레킹 가실 분 트레킹 가실 분 하실 분 남으세요. 산행하실 분은 남으시고 산행하실 분 남고. 나는 트레킹. 앞에 따라가세요. 트레킹. 앞에 따라가세요. 트레킹. 트레킹. 다 트레킹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자, 트레킹 가시고 산행. 오명아 언니가 트레킹. 산행? 산행 남으시고 산행 요리 오시라 산행. 산행 아이고 있으세요. 산행 남으시고 산행이 너무 힘든가? 아니 산행은 남으시고 트레킹 올라가세요 얼른. 산행 한번 해요. 트레킹. 자 하지 막걸리 털. 트레킹 올라가세요. 산행 산행. 산행 오케이. 여기 남으셔. 저는 트레킹으로. 남으셔요. 숫자를 확인해야 되니까. 유아 숲 체험장이네요. 유아 숲 체험. 산림 치유. 아, 여기 좀 설명해 줄수 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에 사는 나무들 열매입니다. 아, 우리나라 열매.
네네네. 네. 알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솔방울. 솔방울. 어, 솔방울도 좋은 거 정말 많아요. 여기는 네. 게 다 솔방울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 다음에 아시는 거. 요거 우리 물가에서 많이 보는데. 어, 네. 네, 많이 보셨죠? 네. 아이들이 소세지 달렸다고 하는 거 뭔지 아시겠어요? 몰라요. 푸들이라고. 푸들? 네네. 푸들. 푸들에서 사는 정화 제공하는 식물입니다. 많이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네. 혹시 이 아이는 혹시 본 기억 있으세요? 아, 예, 막 산에 가면은. 네, 어렸을 때 많이 보셨죠. 도둑놈이라고 많이 가지고. 네, 맞아요. 아이들하고 던지는 놀이도 하고. 네. 예, 우리 동물들 털에 붙어서 이동하는 친구입니다. 네네. 네, 식물들의 이동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아, 네. 네, 물에 떠서 이동하는 친구도 있고, 네. 이렇게 물에 떠서 이동합니다. 아. 네, 그리고 아, 나 트레킹 가야 돼서. 네, 오, 네. 가세요. 네. 동물들 털에 붙어서 이동하는 친구도 네. 있고, 네. 바람에 날리는 친구도 있고, 네. 네, 여러 가지. 이거를 네. 방송을 하시면서 할 수 있는 거, 이거 저처럼 이렇게 하는 거 좀 잠깐 가르쳐 줄까요? 금방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이분 잘하세요. 어, 그래. 예, 예. 여기 등록자 계십니다. 이름 이름고 저 이름 이름. 네, 네. 미디어 센터에서 직접 방송 만드시는 분이세요. 아, 그러세요? 저희는 이제 이게 양방향 소통 이렇게 하는 건데요. 키키스타예요. 내가 아, 그래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깔면 돼요. 이제 생겼어요. 네. 해드릴까요? 아니, 아니요. 네. 아이들이. 네. 자연에서 알아볼 수 있는 물의 순환에 대한 거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네. 트레이너리를 통해서 저게 저 트레킹 따라가야 돼서 네. 길게는 안 돼. 이따 와서 볼게. 네. 물에 관한 네. 아, 그치. 여기 그 예. 네. 네. 아이들이 이제 낚시주 낚시를 하면서 네. 이 주위에 우리 환경 오염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청소를 깨끗하게 한 뒤에 물에 이렇게 물고기를 다시 네. 돌려 보내서 자연을 회복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너무 그리고, 멋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네. 우리가 제가 지금 트레킹 놓쳐볼까 봐 갔다 와서 드릴게요. 네, 다녀올게요. 네. 여기가 국제 슬로시티 장흥, 어머니 품 장흥. 이쪽에 홍보관, 우드랜드. 우드랜드 트레킹 팀이 이쪽으로 한가? 네, 똑같아. 부채 없어. 어, 맞아, 부채 없어. 부채. 많이. 부채? 부채 많이 갖고 가야 되는데. 저요? 아, 근데 너무 늦었어. 부채 가면. 어, 그러니까. 안 가? 여기 다 가심. 가는 거 보고? 응. 깐깐. 띵어님. 여기는 장흥 우드랜드. 우드랜드입니다. 잠깐만요. 자막을 바꿔야 되겠네. 경남진 현대액수 아니 그걸 왜 까불러 가? 뒤에서 밀면 되지. 어? 언니가 감당을 못하고 있어. 아, 어, 국장님 오셨네? 아. 아이. 아, 안녕하세요. 네. 밀어서 가면 되겠다. 근데 이게 다 휠체어로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어, 다행이네. 계속 이 길이 이어져 있을까? 현백. 경사는 너무 시끄럽고, 옆에. 어, 햇빛이 너무 뜨거워. 정남진, 현백숲, 우드랜드. 정남진, 현백숲,
우드랜드 어머니 품? 아 그냥 예 네, 그러게요. 김이 사람이요. 아까 누가 수건 이야기하던데. 수건이 나도 수건 어, 하나만 수건 목에. 아참 우리 저 거저처럼 안 받았어. 아 이거 다 받는 건 아니어서 여기 자리. 아, 목 말라. 아 목 한번 안 먹 그만. 이거 나 좀 이것 좀 펴줘. 목에 너무 타버릴 것 같아. 어 진짜 반갑네 우리 국장님. 아 감사 올라가시죠. 감사 감사 감사. 어 여기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네. 그러면 가도 되겠는데요? 아니, 저 입구까지만. 갈 수 있대요. 얼른 오세요. 와, 진짜 시원해진다, 이쪽에. 이 짝으로 좀 오쇼. 이 짝으로? 좀 즐거운 시간 되시고. 저기 써졌어. 여러분은 저와 함께 장흥 우드네드를 같이 걷는 기분으로 여기 징하여 수많은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부채를 다 준비하셨네. 없어? 응. 부채 여기 앞에 하나, 누가 있던데 하나 주라 그래. 하나 주라. 우리 선생님, 혹시 부채 하나만 여기 기가 좀 너무 더워갖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부모님이 갔는데 이 길을. 아, 내가 좋네. 아니다. 삼대 막대기라. 아. 잠깐, 정하는 집 최고.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리 와도 아, 그래, 여기도 괜찮은데. 그래, 갈 수 있어? 그래, 여기도. 그래, 그래, 가. 우님, 저기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선배스, 그래. 뭐가 있어? 트리 클라이밍이 뭐지? 그, 이나한테 가운데로 끼워. 아니, 거기 물 안 먹으면 드시면 안 돼요? 예, 네, 몸에. 그냥 이게 들고 오다 가게 그래서 한 모금만 하고. 아, 물은 기본적으로 거든 그 시기. 먹고 이거 그 시기 때문에. 안 아, 수건 빠졌어. 아니요. 뒤에 수건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들고 다닐 수 없어요. 이거 찍. 예. 예. 어느 와? 맹문동이 맹문동이 아 여기요 300만원 여기까지 가져와. 아 맹문동이 이렇게 펴 있어요. 아무 만드는 거 돌이 있으라고 전할 거 거기 구경만 하시면 돼 안에. 아 여기 벌써 땀. 근데 내가 들고 가기가. 아, 내가 옆에서 내가 하나 드릴게요. 내가 줄할 때 내가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오, 펀드. 예. 펀드 누나오셨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아, 색깔도 이쁘네. 네. 주기용님 입장은 감사합니다. 민망해. 바로 갔다 온대. 벌써요? 벌써 끝났어요? 아니요, 가운데 있어요. 근데? 네. 여기까지 올라가면 있어요. 아. 아니요, 가운데가 그
그 나무 그 평산 그 네. 아, 커피숍 있죠? 네? 거기 커피숍도 있고요. 네. 아. 나무 공예 만드는 그 전시관도 있고. 거기서 또 시키면 돼요. 네. 포트가 거기가 중간이 됩니까? 나무 공예 만드고. 아, 이쪽은 뭔데? 와, 여기는 멋있는 것 같은 왕 왕복 2시간 반 정도. 네. 이게 그 산 높이는 510m. 510마리요? 네. 여기 좀 한번 선전해 주시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거 정혜규 정혜규님께서 장우우드레 댄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우우드레들은 네. 면적상 100m 정도 되고요. 네. 이 숲은 네. 손석연이란 분이 개인적으로 자력을 숲으로 일꾼 것입니다. 자력으로? 네, 자력으로. 그래서 현재 이쪽에 보면 피토티가 풍부한 편백나무 많이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정보대 나무라고 하는 아 이게 삼나무. 삼나무. 네, 일본은 스기나무라고 합니다. 네. 여기 피토티드가 많이 나오는 건강이 좋은 네. 힐링이 좋은 이런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어쩐지 잘 설명해 주시는 해설가 정혜규 숲 해설가였습니다. 같이 가시죠. 저도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좀 이게 보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네. 제가 설명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맹문동인데 맹문동 있죠? 네, 네. 네, 맹문동은 네. 네, 지금 보라색 꽃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네. 네, 가을 되면 많네요. 네, 가을 되면 까맣게 열립니다. 열매가 네, 네, 아. 환약재로 많이 이렇게 네. 네, 요즘은 이용되고는 식물도 하고요. 네. 네, 이름 맹문동 이름을 네. 붙이는 것은 네. 네, 이 맹문동 뿌리가 네. 보리 뿌리하고 비슷하다고 아~ 해서 보리맥개를 써가지고 맹문동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은 예, 아무데 개 자르는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아니 저는 맹문동이가 이 줄기가 보리처럼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아는데 뿌리가 네, 뿌리를 이제 선생님들은 네. 예, 뿌리를 보리 뿌리를 수염 뿌리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뿌리가 우리 네. 옛날에 할아버지도 수염 네. 예, 수염 뿌리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네. 맹문동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그런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유아 여기는 이제 유아 우리 청소 어린이들 참 네. 유아숲 이라고 그럽니다.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야외 수업을 하는 장소. 아, 그렇구나. 네, 계속 가시는가요? 계속 좀 안내 좀 부탁해요. 여기 이거를 다 회원들이 보게 됩니다. 아, 네. 선생님 수업 해설 가시면 여기서만 근무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서. 아, 그러면 우드랜드의 이모 저모를 영상으로 좀 이렇게 하시는 거 잠깐 가르쳐 드릴까요? 영상으로 이렇게 저처럼 이거 플레이스토어에서 키키스탄만 깔면 이렇게 돼요. 네. 저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알려드릴 게 있다. 많이 네. 보셨던 동백나무. 동백나무. 예. 옛날에 할머니들이 머리 열매 내가지고 머리기름으로 이렇게 동백기름. 어머. 예. 아, 열매가 여기는 안 보이죠? 다른 나무 열매가 맺혔어요. 이게 이제 이게 이게 편백나무. 편백나무. 예, 입이 편편하다고 그래서 편백나무. 일본에서는 좀 히노키 나무라고 하죠. 히노키. 예. 맞아요. 편백 향나는 히노키, 히노키탕 예. 있잖아요. 예, 일본에 가시니까. 예, 일본 히노키탕 있어요. 예. 무시하고 그랬죠. 아니, 어떤 여인분이 그네를 타고 계신.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이래. 예. 우리 쉴 수 있는 공간이 같습니다. 예, 예. 여름에 와도 편백숲 가면은 장성 청룡산은 많이 이렇게 길이 오르내리거든요. 그런데 예, 장성 청룡산보다는 예 나무는 좀 수렴은 좀 작습니다. 여기를 이 정도 되는데 장성 청룡산은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주로 4,50년생들 되었거든요. 수렴이 그런데 이런 편의시설 이런 거는 어느 곳 못지않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 그리고 접근성이 좋고요. 애들 놀기도 좋겠네요. 그래서 애들 저기 애들 노는데. 그 위로 가시면 뭐 애들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뭐 격역장도 있고. 이렇게. 지금 다들 어디로 가셨어요? 아, 다 위로 올라가 가셨어요. 꿈비모님, 광주행님 입장 환영합니다. 아, 진짜 여기는 그렇게 덥지도 않고.
소배사가님이 또 설명도 해주시니까 좋으네요. 오드랜드 편백 소금집 사세계수 말레길 황칠나무 말레길이 뭐예요? 말레길. 말레길은 네. 혹시 피디님 어디서 다행히 광주 영광 그렇죠. 말레길은 옛날에 우리 촌집에 네. 예. 이런 한옥 있을 때, 예. 대청 있을 때, 말레, 물레, 대청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저 보통 대청 말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대청, 그 예. 옛날 대청이, 대청 말이라고 그러는데, 예. 대청 말로가 예. 나무로 되어 있어요, 바닥이. 예.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여기 말레길도 데크길입니다. 데크, 나무 데크 깔려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걸 말레길이라고 이름하면, 그 친구는 말레길. 예, 나무 데크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 체험 프로그램을 입구에서부터 많이 하네요. 예, 오늘 여기는 뭐 아로마, 아로마 천여.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아로마 무료, 무료로 이렇게 해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좀 뿌려주라 하게. 아니 무료로 이거 만드는 것이에요. 만들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가져갈. 아, 아 그러시구나. 이쪽으로 다 갔어요?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이쪽 가시면 좋고 그래 가시게 그러면 정상으로 가시다 그러더라고요. 정상은 안 가고 아까 단팀 저는 좀 단팀이 아까 정상으로 가시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쭉 올라가시면 정상으로 연결. 제일 멋있는 데가 어디? 멋있는 데 보다가 이쪽 멋있는 데 멋있는 데 보러 온 게 아니고 예 치유 힐지 치유 자연을 벗삼아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시고 조금 가시고 이게 일어납니다. 그러네. 이쪽은 다 그늘로 돼 있어서 좋으네요. 아까 녹색 다 모자를 우리가 녹색 모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는 해먹. 해먹. 해먹에서 그냥 누워있다 내려갈까? 근데 지금 곳곳을. 여기는 해먹. 해먹. 해먹에서 또 즐겁게 계시네. 저기 다 지나가보고 안 계시네. 사람들 다 봐. 어이로요? 잡아갖고 와서 그냥 어저께 만명 이렇게 마셨는데. 아 그래? 네. 줄여야 돼? 와, 맞다. 아. 멋있네.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나도 그랬거든요. 아니 여기 봉사자들이에요? 아니 그럼 저 봉사자들 몰라도 일부러 살림 치유. 예, 수리돼 있어 이렇게. 자기 등 가지고 그 맛이 많아요. 여기에요? 네. 요하석 제도사라고 그런 거 있어요. 이분은 살림 수리돼. 목재 문화 전시관. 목재 문화 전시관 가야 되겠는데. 여기가 목재 문화 전시관이에요? 그러면 목재 문화 전시관이 시원할 것 같아. 너무 더워서. 야외 공연하는. 어, 이 도시예요? 네, 숲속 음악 보고. 어, 숲속 음악. 그러면 지금도 여기 예, 숲속 음악회 거기도 가면 여기도 들어가 보시게요. 해설가님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네요. 여기는 정남직 편백숲 오드랜드 목재 문화체험관입니다. 아 여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이거는 아 안녕하세요. 아 진짜 시원하네요. 예? 네? 가지 마세요. 이쪽에 갈람을 좀 도와주세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아니, 옛날에 진짜로 부려보려고 하면. 아, 제가요? 저 살쪘죠. 미안해요. 달린. 이쪽에. 아, 아, 너무 좋다. 아, 어, 이게. 어. 너무 좋아하시네, 애기같이. 아, 아, 진짜. 어, 향기가. 억불산 산림치유 휴양타운 조성. 어, 목재 전 문화산업단지 조성. 목재 산업을 선도하는 우드랜드. 목공의 센터가 있고요. 또 목공의 체험장이 있고. 또 산림체험의 중심 우드랜드. 목재 문화 전시. 또 숲체험 및 숲해설. 산림치유 및 생태치유. 너무 시원하네요. 여기가 생태건축 체험장 한옥촌이 있고, 목조주택촌. 또 황토주택촌, 또 치유의 숲, 편백소금집, 비비에코토피아, 아, 비비에코토피아, 숲욕장, 정남지 편백숲 우드랜드는 장흥군의 청정지역인 억불산 자락에 100헥타에 걸쳐서 50년 이상 자생한 아름드리 편백나무 숲에 위치한 우드랜드고, 산림치유, 휴양, 체험, 교육, 감흥을 클러스터화한 새로운 형태의 산림치유 체험 공간입니다. 2005년에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우드랜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한 다음에 2007년 우드랜드 1차 조성, 2008년에 2차, 2009년에 우드랜드를 개장했네요. 시원하세요? 아유, 저기 미인이신다. 국장님은 지금 시원하세요? 시계. 네, 좋아요. 아, 너무 귀엽다. 이게 작품이에요, 작품. 이게 작품인데 스토리 레이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이야, 나무가 맞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향기가 안녕하세요. 어, 땡그랑 보디. 네, 감사합니다. 어, 진짜. 우드랜드 편백숲은요, 산소 생산의 공장이라고 써져 있네요. 아, 공기 정화기. 또 편백숲은 녹색댐. 너무 좋으네요. 아, 토끼도 있어. 뽕도 있고. 토끼, 뽕, 참새, 다람쥐, 뻥. 여기는 오색 딱따구리. 딱따구리 있어요. 그 다음에, 아, 여기 청설모구나. 가끔 지나가는 거 봤는데, 청설모. 어치. 여기는 항로, 항로. 여기 수유실도 있네요. 엄마들이 오셔서 수유하셔도 좋겠어요. 대표 인산물이 전시대가 됐습니다. 장흥군 대표 인산물 여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뭐예요? 작품? 예, 아. 여기는 장흥의 정남진 우드랜드입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작품이. 인생은 재방송이 없다. 맞아요. 어? 집신. 대나무로 만든 작품들이 있네요. 주부인. 잘 보고 계세요? 네. 거기는 캐릭터네요. 시군 캐릭터. 애기들 좋아. 응, 네. 각 군마다 캐릭터가요. 무한, 무한이. 무한이. 한겹, 네, 꿈벌로. 아, 자기 거예요? 응. 네. 영이, 광이, 홍길동, 장보고, 진돗개. 나주 어디 옆에? 나주요? 나주세요? 고흥인, 고흥군적 있고, 구례, 곡성, 목포, 여수. 여기 있네, 배돌이. 나주. 이쁘게 생겼네. 네, 배. 저는 보성이요. 예, 네? 보성이요? 보성이세요? 여기 보성. 좋으세요? 여기 오니까? 저 처음 왔어요. 처음 왔어요? 저는 예전에 한번 와봤는데 그때보다 또 작품이 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다 자기 고향 캐릭터가 뭔지 보고 계셔. 네. 이쪽은 전주장 가구 탁자 사방 탁자. 네. 네, 박물관요. 박물관. 어디요? 아, 그거 하고 계세요? 한 말씀 어떠세요? 좋으세요? 예, 네, 아이고 볼펜 많네요. 네, 네. 시원하고 좋아요. 열심히 힐링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한지도 보시고. 한지. 당나무로 만든 한지 인형입니다. 아, 홍창기 관리이사님 환영합니다. 승찬님, 땡그란 버디님, 장동건님, 꿈비버님, 군산 안나님, 선미 환영해요. 아, 강장수님, 정원유직님 선물도 최고 감사해요. 여기는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입니다. 트레킹 왔는데 여기 안에 구경하고 있어요. 나무에서 수치되는 과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보고 계세요, 국장님? 오늘 오신 분 중에서 국장님이 제일 반갑네요. 이 예쁜 아가씨가 어디서 나왔을까? 예뻐봐, 예쁘지? 예뻐. 아, 내가 지금 제일 예뻐하는 효경 씨가 이제 이렇게 예쁠까? 애기 엄마가. 어머, 미안합니다. 여기는 호도. 호도가 전시돼 있어요. 호도. 호도가 이렇게. 우와. 아니. 여기가 체험 전시실. 전시실. 애들이 놀 수 있는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는 우수 디자인상을 수상한 시설입니다. 우수 디자인상. 아, 그러고 보니까 예쁘네요. 그래서 둘이 시원하게 계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이요? 네. 내가 장흥 네. 뭐지? 우드랜드. 우드랜드. 네. 박물관. 네. 지금 아, 현재 여기, 왔습니다. 여기 되게 멋지게 나와가지고. 네. 네. 아, 멋지네. 네. 그거 보니까는 네. 관람도 할만합니다. 네. 네. 처음 오셨어요? 예, 예, 처음입니다. 아, 예. 우리 인물이 훤합니다. 예. 광주. 광주자 네. 말바오 시장. 말바오 시장에서 왔습니다. 지금. 말바오 시장. 우드랜드 아우가 네. 있잖아. 네. 지금. 네. 에서 억불산 며느리바위 장흥읍 시가지가 이렇게 보이네요.
이거는 가을에 찍은가 봐요. 가을에 찍은 거. 여기가 디자인상을 받은 곳이래요. 이쪽이. 우수 디자인상. 억불산 편백숲을 조성했던 독립인가가 손석연 선생님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이 억불산 편백숲은 개인이 했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손석연 선생님이십니다. 손석연 선생은 1918년도에 장흥에서 태어나서 서울 중동 중학교를 거쳐서 연희 전문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후 영산포 여중 광수 서중학교, 장흥 중학교 교감을 역임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길렀고요. 퇴임 후에 1953년 장흥 삼성 곡자 제조회사를 인수해서 장흥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냈고요. 1970년 서울 서대문 기업 회장으로 취임한 후에 1997년 만 80세의 일기로 생을 마쳤습니다. 장흥의 상징인 억불산이 해방 이후 법이 해이해진 잠깐의 틈을 타고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으로 변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고 손석연 선생은 1958년 억불산을 매입해서 자력으로 조림을 시작했고요. 많은 투자와 노력을 쏟아서 관리해온 결실로 36만 평의 산에 오늘의 울창한 수림을 이루었고요. 이 공훈으로 1964년 대통령으로부터 동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또 1964년 장흥군 산림조합에 감사합니다.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네요. 또 1964년 장흥군 산림조합장에 피선되어서 2년의 임기 동안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고 장흥군 산림육성에 앞장섰으며 남도 도립대학 설립 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약 3,000평 땅을 기꺼이 헌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 손석연 선생은 덕 있는 사회 기업가이자 참된 교육자의 모습으로 살아간 참된 스승입니다. 되게 훌륭하신 손석연 억불산 편백숲 조성 독립인가이신 손석연 선생님의 일기였습니다. 이게 서각품이 있는데요. 대통령. 역사 속의 인물을 서각품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여기 포토존이네요. 다산 정약용 선생 우리 조상님이세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 김연아 박진성 안중근 의사 백범 김구 선생 이순신 장군 세종대원 발빠르게 20대 대통령까지 다 해놓으셨네요. 지금 해설가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저는 그만 쉬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저기 해설가님 여기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까지예요? 아니 2층 말고 큰 길 따라가야 돼요? 아 그래요 정상까지 갈 수 있대요. 올라갈 수 있어요. 518m인데 정상까지 올라가. 517m. 네, 말리크에서 말리크. 데크로 해 있다. 길이요. 그래서 전에 이제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11시 반까지 이쪽 와야 돼서. 그러면 국장님 시간 때문에 1시간 걸려요. 좀 일찍 왔으면 좋았을 걸.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저기 그 공연장 거기는 어디 있어요? 거기. 거기까지 갔다 오세요.
공연장까지 그럼 갔다 오시게요. 다음에라도 한번. 오 좋겠네. 응. 제가 올라갔는데. 우리 국장님. 헛발집도 혼자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그 배나 하나 정말 이렇게 헛발집도 사정상. 우리 국장님 얼마나 훌륭하신 줄 알아요? 세계 그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를 행사를 전부 관할해가지고요. 한국에서 금메달 10개가 나오게 만들었어요. 사격은? 네. 이분이요. 그래서 진짜 네. 멋있죠. 아, 이렇게 쉽게 좀 이야기할 때 원배가 좋고 싶은데 원배가 아니고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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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디 배 나왔는가 볼까? 멋진 분이세요. 가시게요. 이제 여기 다른 곳곳을 지금 이렇게 왔어요? 아니요. 지금 이거 200명 하고 있어. 생방송. 아니 근데 다른 사람은 같이 가야지. 어? 예, 가시게. 또 많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 예, 가시게요. 요 해설가님이 또 설명해 주셔야지. 또 여기 지금 생방송 할 때 몇 명이 시청하고 있어? 지금? 지금 여기는 58명 들어와 있고요. 지금 여기 회원은 한 8만 5천 명 돼요. 오늘 여기. 예, 가시게. 나 다 여기 해설사. 당신들 다 지켜봤어 지금. 아, 초상권에 그 또 이의를 제기하시면 또 내려야 되는 상황이야. 예. 다녀올까요? 같이 가시려면 가시고. 아, 저희 일행이세요. 예, 이 일행이 200명 정도. 예. 해설 친절한 해설사님께서 정말. 예. 아, 그렇죠. 그거 가는 길에 잠깐만요. 저 보세요.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플레이스토어에서 키키 스타를 얼른 하면서 가자. 잠깐만. 이건 뭐 없어요. 아니, 데이터가. 이리 와봐. 이거 나 아니면 언제 할 시간 없어. 잠깐만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5분이면 돼요. 플레이스토어만 들어가 봐. 안 그러면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위로 올라야 되나? 잠깐만. 내가 해볼게요. 여기다. 이게 선물을 내가 줄 거니까 이거 가만히 놔둬봐. 그래서 저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68년생 저는. 제가 몇 살 다 먹었는데. 진짜요? 네. 저는 58년, 58 개. 그래요? 큰오빠네? 우리 큰오빠가 58년 개띠예요. 제가 58년. 밑으로 동생도 많죠. 우리 11살 차이 밑에 동생. 이제 가면서 하게요. 그냥 갖고 가세요. 그거 2, 3%도 안 먹어요. 목재 문화 전 시간을 구경했습니다. 열기? 예, 열기 눌러도 돼요. 잘하시네. 아,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거 앞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내가 있을 때. 지금 뭐 오늘 그럼 내일까지 장흥 물축제네요? 네, 네 내일까지. 아, 뭐 설치라고 뭐 이렇게 해야 돼? 잠깐만요. 잠깐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이상하네. 아, 좀 기다려봐봐. 그냥 놔두고 있으세요. 편백숲 우드랜드로 가고 있습니다. 이 58년 큰오빠. 우리 큰오빠가 58년 개띠예요. 작은 오빠가 61년생이고. 이 해설사님이 58년생인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오빠보다 더 젊어 보여요. 여기가 음악회 장소예요? 오늘 음악회. 저도 음악회 좋아하는데. 아, 여기 물이 있어서. 분수대가 있어서. 예. 예? 어, 예. 애롭게 혼자 앉아. 누구요? 아, 이나가. 아니, 예사사 선생님이 외로운 이너를 되게. 아. 여인상 아니고 여인네는 이제 봤더니 여인상 인어가 아닌데 다리가 있잖아요. 예, 여인네네. 인어는 다리가 예, 물고기잖아요. 예, 여인네가. 여기는 여인네. 여기 봐봐요. 주기호님, 띠니세프님, 유광규님 입장 환영해요. 여기는 장흥의 우드랜드. 지금 물 맞고 있는 여인이 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장흥
문화 공연장에서 이게 뭐죠 여기? 아 이게? 이게 공연장으로 가보실까? 아 너무 더워 이쪽. 어? 아 네. 무슨 모양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모양이지? 이게 이걸 예. 옥자마라고 그래요. 옥자마 아, 맞아 맞아. 예. 옥자마. 꽃 저 모양이 예. 옛날 우리 할머니들을 예. 머리 길게 할 때 긴 머리 했을 때 그 비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옥으로 만든 비녀 모양이다. 아, 그래서 옥자마라고 그랬는데. 그렇구나. 아 이렇게 아는 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그랬죠. 예. 제주도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제주도? 아, 예, 제주도 같은 거 길거리에서 뭐 이거? 큰 것도 많이 볼 수 있는 이거. 그거요? 예, 할머니. 머이 우리 머이 먹잖아요. 머이 먹대. 먹잖아요. 예. 그게 먹는 이런. 아 지금 은화회가 여기가 오 2시부터 2시부터 이렇게 넓은 음악회 장소가 있어요. 2시부터 하는데요. 음악회 여기 시설이 다 돼 있어요? 시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갖다 놓은 거죠. 그때 네. 2023 우두 힐링 페스티벌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내일도 하네요. 아 여기 정말 아기자기하게 오드랜드 잘 꾸며졌네요. 제가 2014년도에 와보고 10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2014년도. 거의 9년 만에. 이게 2009년도에 생겼던데요? 예. 네. 아, 여기도 또. 어, 이게 뭐지? 가만 있어봐. 수국. 수국. 오, 수국이. 인제서 피. 저. 일반 수국이 아니고. 꽃수국이 아니고. 나무수국. 아, 나무수국 앞에서. 줄기가 나무 거잖아. 네. 여기가 나무수국이네. 일반 수국보다 좀 늦게 피. 어, 향기가 좋아요. 예, 늦게 피니까. 어, 그니까요. 원래, 어. 향기 나잖아요. 장. 감사해요. 맥캐티 더운데. 여기 나무수국이래요. 이쪽 나무수국. 여기는 포터죠. 포터죠. 어, 이쪽에도 앉아보세요. 예. 예, 이쁘시니까 앉아보세요. 아, 인물이 어때요? 여기 되게 이쁘게 나와요. 봐봐요. 이분 봐봐요.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이렇게. 이게 두툴이 가서 앉아보세요. 네, 앉아보세요. 누구신데? 아, 저는. 해설사. 네? 해설사. 아, 해설사님이세요? 예. 네. 저는. 앉아봐야지, 앉아요. 생방송 나가듯이. 강주 공동체에서 오셨죠? 예. 그러면 저 강주 공동체 예. 전속 촬영이에요. 어, 앉으세요. 뭐 공연장이 어디? 여기. 여기에요. 응. 앉으세요. 여기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요. 예, 이쁘네. 어, 앉으세요. 같이. 같이. 아, 같이, 같이. 같이 죽어야지. 죽어도 같이 죽고.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인데. 정순영 TV에 나오는 거. 이 키키스타. 이 언니들이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네. 그래요? 예. 여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지 두 아름다운 연이 지금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봐봐요. 네. 누구세요? 어머, 네. 예쁘게 나오네. 예.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영상으로 나가고 있어서. 영상으로. 끌어가. 이거 봐봐, 여기. 여기가. 안 되는 게 어딨어. 사진 찍었어요. 주인공처럼 나가는데, 봐봐. 이게. 찍었어요, 지금 찍히는. 예. 사진이 아니라. 본명 말해야 돼요? 예? 본명 말해야 돼? 아니, 안 해도 돼요. 아, 그, 이거. 예. 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예. 아. 어디까지 다녀오셨어요? 꼭 조금 올라갔다 와보러. 어, 멋있어요? 거식이 있는 거. 예. 그거 저 인대하는데. 아, 펜션까지. 네, 펜션도 네, 있어요? 네, 네. 어. 해설사님, 지금 11시 반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저 내려가야 되나요? 일반 수국보다 이렇게 예쁘게 나. 어디안 갖고 조금 이렇게 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 버릴 거예요? 찍은 게 아니라 이게 영상으로 내가 올려 놓을게요. 여러 가지인데. 내가 이따 알려드릴게. 아, 정말 지금 예, 예, 광주 공동체. 아, 그렇구나. 예, 이렇게 내가 지금. 아, 예, 선사님 11시 반까지 가려면 지금 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11시, 10시 55분이에요. 좀만 더 올라가면 11시 반. 아, 청계천 카페까지 가볼까요? 너무 어서 와. 어머머. 위에 저격장까지. 아, 그럴게요. 네. 어서 와. 장영은 처음이지? 아니요. 두 번째예요. 저격장까지. 아, 네. 이 58년 해설사님께서 너무 친절히 안내해 주셔서 감사해요. 장 컬렉션님, 장은 우드랜드가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제가 나무 숲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쪽으로 바로 숲으로. 어, 그러네. 여기가 숲의 카페. 어, 청태전이라는. 어, 여기 봐봐요. 나무 수국. 나무 수국. 청태전이라는. 어, 진짜. 원시죠? 예. 여기는 이제 산수국이라고 합니다. 산수국, 예. 산에 있는 수국이라. 예. 산수국이라는 게. 이 고통, 이걸 보시죠. 네. 이게. 이게 헛꽃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꽃받침이 이렇게 변형된 건데, 이 꽃이, 이게 꽃이 열매가 맺혔거든요. 조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벌이라든가 곤충을 불러들이지 못해요. 아~ 그래서 이게 헛꽃이 피운 겁니다. 아~ 헛꽃. 속상하네. 헛꽃이 피우고, 네. 지금 헛꽃이 처음에 할 때는 이 꽃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돼 있다가 이 꽃이 이제 이 꽃이 다 열매가 맺히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 열매가 맺히면 뒤집어져요? 네, 뒤집어지고. 예. 네. 그리고 이거를 이 꽃에서 이 부분만을 모아가지고 한 게 일반적인 수국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이 부분만, 이것만 네. 다 빼가지고. 예. 네. 만든 게 수국. 그래서 여기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고, 꽃은 열매가 없고. 예. 네. 어, 유익하지만.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에 왔습니다. 곳곳이 잘 꾸며져 있어서 애들하고 놀기에 정말 좋겠네요. 흙집이, 흙집이 있어요. 아, 펜션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장흥군에서? 흙으로만, 흙으로 재료, 흙을 재료로 하면 돼? 펜션. 그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가격은 이제 크기에 따라 다른데, 보통 4인 가족이 최고 작거든요. 네.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에, 평일에는 6만 원 정도. 오, 많이 안 돼요. 토요일 같은 거, 오늘 같은 설교는 8만 정도 안 돼요. 그래서 1인당 2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어머, 시설이 흙집에서 1박 2일 좋으네요. 와야 되겠어요? 몇 동이 있어요? 한 20여 채 정도. 어, 그래요. 예약을 언제부터 해야 돼요? 언제까지? 60일 전부터 어. 인터넷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인터넷으로? 예. 오드랜드 예약까지 쉽고 들어오실 겁니다. 이쪽 다 이거. 아, 황토 현백수. 아, 여기 언덕길이 힘들어요. 언덕 올라오셔야 되는데. 아, 그래요? 저격장이. 아, 저격장이. 그러면 그게 안 좋다는데. 지금 곳곳에 맹문동 또 우거진 숲에다가 녹차나무. 아휴, 저격당. 아, 물 저거 먹어도 돼요? 목말른데. 아, 근데. 아, 근데 저기를 안 갖고 왔어. 현금을 안 갖고 왔어. 아, 여기까지요? 아. 상담이 연결되었습니다. 아, 네. 애플 신이.
아, 장상아님. 아시아 예쁘시니. 얼굴이 안 보여요, 그 밑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이고. 제가.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주 행님. 보물선 감사하고. 아, 근데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못 봤는데. 방송은 하도 인기가 좋아가지고 안 하려고 하다가 잠깐만요. 저기 내가 앉아서 좀 받을게요. 잠깐만요. 조격장에 한번 가볼게요. 아, 숨 차갖고 터키도 오셨네. 아, 여기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예쁘시 단장님. 여기가 조교하고 있는 것. 아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장흥 우드랜드. 저기 가면 어디에 보신 자식이요? 저기 장흥 우드랜드. 효과는 이렇게 다이 발을 우리가 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시체에서 조격장. 그런데 여기를 하면서 발에 이렇게 목소리 감금에는 네. 예, 몸 속에 혈관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피부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 아 이거 찬물에 해봐요. 네. 지금 많이 차요? 편하잖아요. 많이 차요? 일단 우리 혈관이 오므란 척인데 네. 단단했던데 늘어나가지고 혈관이 좋아집니다. 얼굴색도 좋아지고 예, 피부 잠깐만요. 피부가 좀, 좋아지고 여기서 지금 언니들 같이 가면 되겠구나. 잠깐만 이쪽으로 좀 지나갈게요. 여기 기다리는 지금 멋진 남자분이 계셔갖고 여기 앉아가지고 아이고 매 마를 때는 개인적으로 아니 제 모습을 보고 싶으신가? 무슨? 네? 양 다른 아 저 땀이 뻘뻘 흘렸어. 땀이 뻘뻘 흘렸어.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이거 좀. 땀이 너무 많이 흘렸어가지고 좋다고요. 잘 계셨어요? 올라가면 네. 너무 더워서 지금 죽었어. 발을 좀 담가볼까? 어, 그래요? 아, 너 이거 땀이 너무 한 5분 담그고 가볼게요. 언니 가는 거야? 오면 그러면 나만 티켓 놓고 가볼면 안 되는데. 어, 11시 반. 여기서 몇 분 내려가요? 10분 정도? 그러면 5분만 있다 갈게요. 먼저 내려가세요. 지금 이 분이 지금 대화를 기다리고 있어서. 아니, 안녕. 아니, 근데 인기 좋다고 방송을 안 해보면 안 되죠. 하셔야지. 많이 기다리시던데, 어제도 사람들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많이 기다리셨어. 왜 방송을 안 할까?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여기가 조격장. 조격하는. 민족 이복회 원장님. 근데 진짜 막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니 근데 밀크티 드시고 계시네. 밀크티. 밀크티. 밀크티 드시고 계시. 어, 뭐예요? 아, 목말라. 언니 물 있어요 혹시? 나 물 한 모금만 주세요. 아, 진짜 여기 지금 얘 단장님이 FC 단장님이 물 마시면서 저기 안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그 맛있는 거. 예? 거기 좋아서 저도 한번 가보려고. 어머, 예, 여기 그 보시다가 하셨구나. 여기 우드랜드 저도 한 10년, 2014년도에 오고. 이거 좀 까주면 좋겠네, 어쨌건. 세 번만. 언니, 한 번만. 잠깐만요. 아유, 진짜. 예? 아이고. 예. 발만 담그는데 말고 그냥 충당할 게 없나요? 네? 어떤 아 지금 물 빠졌어요 물. 아 시원해 진짜 시원하네. 발을 담그니까 봐봐요.
이게 차 타고 완전 시원해. 완전 완전 시원해. 아 진짜 네? 잘 안 들리죠? 네 방금 방금 보세요. 네, 잘 소리가 끊기네. 욕탕 같은데요. 욕탕 저기 애설사님 여기 목욕탕 있어요? 소금방 소금방 있대. 네? 소금방 거기서 목욕도 해요? 목욕은 안 하고 쉽게 하면 찜질방으로 생각해. 아 찜질방 있대요. 소금방. 아, 저기 단장님이 광주에서 방송하는 거 보고 오시고 싶으신가 봐. 예, 예. 터키에서도 오셨고 광주 행님 감사해요. 장성환 님. 예. 펜션은 나도 물 먹을래요. 물. 이쪽에 네. 방송할 때 또 계속 볼게요. 아, 그래요? 여기 물을 담글 수 있어요. 60년대 이제 생각해 이제 40년 전부터 30년 아 진짜 예 네, 감사합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모두 뭐 무엇을 하든가 발품을 하시게? 네. 방송해봤어요? 이리 와봐요. 얼른 해봐요. 생방송 해봐. 아까 이쁜 언니들이 방송을 좀 해야지. 여기 인기가 있어. 나는 좀 뚱뚱해서 인기가 없어. 날씬한 언니들이 좀 해야 돼. 언니, 맥주가 남았다네요. 맥주 마셨어요? 노래 신청하셨어요? 네. 오, 탕금. 소스 어떻게 돼요? 여기 밥 여기 밥 나가. 식사. 식사하고. 장평이가 되지 않았어? 응. 네, 그럼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시거나 오예. 밥 먹고. 네. 저기 임리크가. 임리크. 차단자 있는 거 차단. 있잖아요. 이거. 끝나셨어요? 아니 이거 안 끝났는데 나 이거 발 닦아야 되니까 해설사님이 이거 좀 예쁜 거 비춰주고 계세요. 이거 들고 들어가. 이거 해설사님이 이렇게 들고 조심해요. 여기 밑에 걸 들어 밑에. 밑에 걸. 네. 그래가지고 해설사님 얼굴이 나오잖아요. 여기 반대로 나오네. 아? 내가 내 얼굴이 나오네. 반대로 나오게 해드려요? 내 얼굴 나왔어. 아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전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쁘게 저 빠지면 안 되니까 조심해. 저기 이쁜 거 막 하고 계세요. 아, 고기. 같이 가요, 같이 가. 어찌 거 그래서 이걸로 닦아야 되구나. 이제 말을 막 하면서 해야 돼요. 여기 이쁜 수국을 보여주고 계세요. 수국. 이쁜 수국. 대장님. 여기는 야자 매트. 사청로입니다. 그럼 이게 저 밑에까지 그대로 가실 거예요? 네. 이대로? 그러면 천천히 이런 것도 막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화면을 조심히 움직여야 돼. 보는 사람이 어디로 가? 그렇게 할 건데.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말을 막 하셔야 돼. 설마지. 화면에 비치는 거지. 설명을 막 하셔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 설명 안 하면 심심하잖아. 이게 맹문동 입입니다. 맹문동은 가을에는 까맣게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한약재로 이런 요즘 또 지표식물로 아파트 화단이라든가 또 도로가에 많이 식재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이게 편백나무 잎인데요. 예, 편백나무 잎 하얗게 하얗게 보이시는 부분 있죠. 이게 편백나무 기공이라고 합니다. 여기 편백나무로 편백나무는 이쪽 기공으로 숨을 쉬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시게. 아니죠. 저는 이제 갈게요. 아, 아니 그거 전화기 한번 줘 보세요. 전화기. 아까 어떻게 된 거? 아니 그냥 가지요. 열어 봐 봐요. 다 됐으면 안 됐어. 안 됐어. 다른 것도 사진 찍다가 안 돼버렸어. 안 돼버렸어? 예. 어, 그렇구나. 그러면 전화 여기 전화번호 하나 입력하세요, 제 거. 예. 혹시 명함 없으세요? 안 갖고 왔어. 010. 아, 최고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명함을 좀 가시면 좋죠. 그럴게요. 예. 해설관님. 그럼 이거 어떻게 버려야 예, 되는데? 같이 내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요? 예, 같이 가요. 아, 저 제가 또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어머,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 아, 그 길로요? 해설사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같이 가요. 나는 길을 잘 잊어버리는데. 큰 길로 가면 내가 가시면 돼. 지금 저 혼자나. 어? 저쪽은 누구시지? 아, 저는 이제 이쪽에. 어, 박수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고민 해결 일이 어, 뭐지? 살들 사들 러버? 사들 새들 러버? 새들 러버? 잘 따라다녀요. 그래 이제 아이고 이게 이거 찍다가 일행이 다 놓쳤어요, 지금. 길을 잃어버릴까 봐. 11시 반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해설사님이 해설사님 감사합니다. 여기가 어, 차 타고 가면 좋겠다. 있잖아요. 저 좀 태워주세요. 저 좀 태워주세요. 저 좀 태워주세요. 저 좀 태워주세요. 아, 저 좀 태워주세요. 이런 데 태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럼 여기 튀어 여기 뒤에 타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안 된대. 안 태워주신대. 저 사장님이 안 태워주신대. 위험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 홍보가 정말 됐어요. 큰 길로 맞죠? 이쪽으로요? 예. 네. 감사합니다. 주차장으로. 네. 아까 올라온 길 맞죠? 아, 거기 광주 공동체 일행이세요. 광주 공동체. 같이 가요. 저 길 잃어버릴 것 같아. 광주 공동체 일행을 찾았습니다. 매끄럽게 방송 잘 하시네요. 새들러버라 해야 되나? 새들러버? 새들러버. 어, 여기는 맨발로 가시는 분 계시네. 뛰지 말고 천천히. 아, 네. 천천히 갈게요. 이쪽에 여기가 어, 여기에 잠잘 수 있는 펜션도 있는데요. 흙으로 돼 있어요. 흙집 쌍둥이 집인데 평일에 6만 원 정도면 4인 가족 잘 수 있답니다. 어디까지 다녀오셨어요? 우리요? 네, 어디까지 전? 네, 족탕입니다. 네? 족탕. 아, 족탕? 네. 저도 발 담그고 왔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OSN님 입장 감사합니다. 팔로잉도 감사하고요. 찌니세프 감사해요. 이쪽이 지금 삼나무, 편백나무 숲길이고요. 장흥 우드랜드입니다. 이쪽에는 톱밥길이네요. 톱밥 산책로가 있어요. 여기 하루 종일 여기 사방구들 톱밥 많이 깔려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선생님 어디까지 다녀오셨어요? 아, 우리 물만 담그고 왔어요. 아, 발 발죠. 아, 목욕. 아, 잘하셨어요. 종아리가 지금 멋있어서 종아리 자랑도 하고 왔지. 아, 종아리 한번 볼까요? 보여줘. 예. 사진 하나 찍을라? 네. 아, 아, 우리 어디로요? 아, 예, 내려앉아. 이쪽으로? 아까 오는 데. 아, 맞아요? 네. 어디? 아, 되게 처음으로 여기 좀 잘 모르고 말이야. 네? 여기? 처음으로 오기 때문에 길이 잘 모르겠어요. 길이? 이 내려가는 길 맞아요?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가야 되나 봐.
우리 팀인 게 따라가게요. 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 광주 공동체 팀이에요. 광주 공동체? 광주 공동체에서 오셨어요? 아, 그러면 예. 내려가셔야 돼서. 디니세프님 자주 사무실은 어디 아파요? 저요? 네, 이제 사무실이 사무실이 네. 별도로요? 네. 천지혜가 사무실이 있어요. 네? 내가 가는 곳이 사무실이에요. 아, 저기 화정동에가 있어요. 아하. 아멘. 송성봉님 입장 감사합니다. 여기는 장흥 편백숲의 우드랜드에 왔습니다. 이쪽에 평상도 이렇게 깔려 있어서 여기에서 종일 놀아도 좋겠어요. 8월 6일까지 여기 장흥에 물축제가 있고요. 여기 우드랜드에 2시에 오늘 내일 음악회가 있네요. 이쪽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편백숲에서 힐링하시면 좋겠네요. 장흥, 제가 여기를 2014년도에 오고 지금 두 번째 오거든요. 네, 많이 좀 내용이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더운 여름날 전국에서 장흥이 아주 뜨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원한 물축제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거의 그늘이 나무 때문에 그늘이 지는데 시원하네요. 아까 올라갈 때는 엄청 더웠거든요. 근데 올라가다 보면 조교육장이 있잖아요. 거기 물이 되게 시원해요. 계곡물처럼 시원한 곳에서 발도 담글 수 있고요. 다 무료네요. 입장료 2,000원, 입장료가 아까 얼마였어요? 3,000원이었죠. 입장료 3,000원 내시면 이 많은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봉사를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네. 진짜 대단하네요. 아까 장흥 뭐 정치네 회장님이시던데. 홍보실장이에요? 홍보실장. 해먹에서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계시네. 홍보실장이면 키키스타를 하셔야 돼요. 키키스타로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 그거 깔았어요? 아니, 안 깔았습니다. 좀 이따. 아, 내가 깔아드릴게요. 아까 안 됐었어요? 네. 왜 안 됐지? 아, 뭐 됐죠. 하지 뭐. 아, 그래요? 그럼 뭐 내려가면서 지금 해드릴게요. 줘 보세요. 제가 있을 때 해드릴게요. 일단 근데, 차에서. 차에서 아니 네. 지금 괜찮아요. 줘 보세요. 아, 저 하고 있어요. 네? 아, 일단 차에서 하면 될 건데. 아니 따로 그때 시간이 없었어요. 거기서 잠깐만. 금방 해드릴 수 있어. 잠깐 가 갖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여기 있다. 그래서 잠깐만 그대로 서 계세요. 지금 18분이죠. 시간 남았으니까. 여기 이게 홍보시니까 여기 고양이 깔아야 돼. 금방 돼요. 여기 이은선님 환영합니다. 여기는 장흥의 우드랜드입니다. 아주 공기도 좋고. 우리가 이렇게 깔리면 돼요. 가시면서 제가 할게. 근데 홍보를 장흥을 홍보하는 거예요? 뭘 홍보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네. 내가 그 강제서 개강하고에 네. 이제 강제서 이제 해요. 네. 한다 한 번씩 거기 건데 내가 연락 없애라고. 아, 네, 연락도 하고. 연락. 네. 네. 연락. 전화도 하고. 네. 이쪽으로 들어가나? 응. 전화도 하고 여기서 누워서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네. 그게 봉사를 많이 하시고 계셨구나. 깔렸어요. 깔렸어.
이제 곳곳에 쉴 수 있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60대예요? 네. 잠깐만요. 다 됐어요. 방송국 설치가. 에프시님 입장하려갑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네. 내려간다고? 아까 성함이 어떠셨지? 성함이 어떠셨죠? 성낙범당. 성자 낙자 범자. 낙자 범자. 네. 이분이 지금 방송을 하실 거거든요. 잠깐만요. 이렇게 됐어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예. 본인께 나왔어요. 예. 이거를 예. 이제 본인이 나왔으면 이게 이제 전환을 하면 예. 이쪽이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예. 예. 그럼 이렇게 사철순목님 입장 환영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저처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21명 들어왔네. 벌써 예.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갑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이제 천천히 가보셔, 해보세요. 예. 예. 아, 홍보해보세요. 재밌죠? 예. 이제 방송이 되셨어요. 이렇게 홍보하셔야 돼, 이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예. 이거 막아지면 안 돼. 아. 이렇게. 예, 이렇게요? 예. 이렇게 예. 하셔야 돼. 예. 그럼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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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시님 밀크티 꽃순이님이 환영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예, 아니 응원 감사합니다. 응원 성낙범 이 홍보 홍보 실장님이요. 예, 예, 예. 레몬이 입장 환영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걸로 홍보를 예. 요즘에는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가 어디지 여기는? 뭐는요? 나도 그냥 처음 왔고. 예, 고향은 이제 처음 가요. 장흥인데 고향 처음 와요? 예. 아, 등장 밑이 어둡네요. 네. 예. 이제 이거 행사할 예. 때는 한 번씩 오고 그래서. 예. 이제 이제 훈신님이 앞에. 뭘 하시는 거? 오, 저거 좀 재밌겠네. 예. 아, 진짜. 예. 지금 그러면 인사하고 나가셔야 돼. 흔들거리니까. 여기. 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세요. 다음에. 잠깐만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네. 앞으로 이게 여기에 네. 방송만 이렇게. 네. 선물. 여기 플러스만 눌러가지고 생방송 시작하면 돼요. 이거 네. 눌러가지고. 네. 아셨죠? 네. 나중에 네. 또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예. 네. 아, 저기 나무를 올라가시네. 여기서 이쪽에서 나무에 장성환님 감사합니다. 여기 나무에 올라가네. 클라이밍. 응. 여기 체험장이 많아요. 어린이 체험장. 그거요? 네. 이쪽으로. 이분이 장흥의 장흥군 향후의 홍보실장님이신 거예요? 네. 아, 장흥군 향후의 홍보실장님께서 키키스타에 가입하셨어요. 네. 좀 쉬우니까 자꾸 들어가서 해보셔야 돼요. 장성원님. 감사합니다. 밀크티 잘 마셨어요. 아까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물 갖다가 이거 몇 cc죠? 이거 1리터? 네. 500cc? 네. 500cc 다 먹었어. 이쪽에서 사진을
시인님 입장 환영해요. 여기는 장흥의 우드랜드입니다. 민정 씨, 아까 그거 올라갔었어요? 아까 그거 올라갔었냐고. 응. 우리 총무로 역할을 많이 했으면. 네. 어. 민정 씨 예쁘죠? 지금은 총무가 아니고 이제 부회장 됐습니다. 오, 부회장님.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쁜 분이 부회장인 우리 광주 공동체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왜 안 가시고 계셔? 어. 제대로 힐링하셨네요. 어. 맨발로. 맨발로. 네. 맨발로 그 끝까지 다 갔다 오신 거예요? 어. 감사합니다. 반가 반가. 어디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여기 우회. 우회까지. 세상에. 문상필 회장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어디 갔다 왔어? 어디까지? 얼음 뭐냐? 이제부터 자꾸 날렸어. 이 방송을 할 줄 아시네. 나 친구랑 같이 다녀야지. 아니야, 언니. 언니랑 같이 다녀야지. 혼자 다녀야지. 커피 먹고 싶다고. 그래도 같이 가고 먹어야지. 혼자 가냐고 막. 멋있는 남자예요. 아니, 밖에서 통화하느라고. 와. 남자는. 와, 멋진 남자 따라가면 줄 알았지. 큰일 나대. 뭘 노래는 나 라인 받아보려고 노래 듣고 있어요? 누가 그거 같이 가감사하고 있어요? 어떤 능력이요? 다섯 명 차별로. 아, 예. 저기 또 운동장. 지금 이제 하동이도 막 투덜투덜 들고만. 나 나오니까 에어컨. 나한테 아까 아버냐고 뭐라 하더라고. 에어컨. 에어컨은 아침에 통화했어요. 그래서 에어컨은 없다고. 이제 프랑스 그 얼른 자는 프랑스. 일단 프랑스 버리고. 나는 거기 15명 아니요 4명 빨리 오세요. 30분 돼요. 네모니 입장 환영합니다. 저기 30분 다 돼. 빨리 내려가야 돼. 어디까지 다녀오셨어요, 회장님은? 인공폭포까지 다녀왔습니다. 인공폭포가 있었어요? 네. 아, 어땠어요? 저는 못 갔어요. 사랑의 길 인공폭포까지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거. 아,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햇빛 때문에. 예, 됐다. 예. 물 당구는 예. 또 발목 당구. 저격. 저격. 예. 인공폭포가 멋있어요? 네, 너무 사진 좋죠. 찍어봤어요? 네, 사진 저희도 시험 때 올릴 겁니다. 예, 아 진짜 대단하시네. 너무 좋았어요. 회장님 인기가 좋은 거예요. 오늘 다들 오신 분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너무 네. 좋았다고, 아주 잘했다고. 장소를 탁월하게 선택하셨나 보네. 너무 좋아들 하시네요. 애쓰셨어요, 우리 회장님께서. 저도 회원들 좋아하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제일 걱정이 네. 네, 우리가 답사는 오지만은 네. 회원들이 마음에 드셔야 되잖아요. 오늘 이번 8월 스트리킹은 너무 다들 장소를 잘 선정했다고 다들 칭찬이 좋아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또 저희들이 또 이제 가서 또 네. 식사하고 네. 또 이분 이제 네. 나이에 경험하니까 우리 단합대 단합대 이러니까 그때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네. 저희가 좀 준비 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야 되겠는데 생활용품 먼저 가 있어요. 아, 여기가?
어, 편백 향이 엄청 좋네. 편백 향이 좋아. 견눈비 해갖고 몇 개씩 사갖고. 어. 어디 사셨어요? 어디 사셨어요? 와, 오! 갑자기. 어. 어. 오, 오, 시원해. 어, 진짜 시원하네. 오승권님. 환영합니다. 여기는 장흥우드랜드 생활용품 판매점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인기가 좋은 국장님. 그린 색깔. 어, 뭐 사실라고? 오선신 부회장님은. 아, 피부를. 이거 괜찮다. 지금 30분 넘었어. 네. 아셔야 된대요. 몸에 싸네. 몸에 많으네요. 아. 오빠 3만원만 주셔서 하나씩. 아니, 오빠. 아니, 얼빠. 3만원만 내세요. 이게 좋아, 이게 큰 걸로 사. 흑발 좋아, 야, 8,000원, 3개 오빠 할게. 오메, 예. 이 오빠가 물주가 됐습니다. 아니. 오빠. 저 하나 줘, 여기. 저 것도? 아니, 저도 하나 얻었어. 이야, 승리. 킹상호, 버터리 가. 네, 이거 더, 이거 퍼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뭐? 사오차 강호 오빠가 사오차. 지금 선물을 다 해주셨습니다. 어, 저기 나하고 같은 차. 나보다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날씬한데. 지금 아파. 아니, 이분이 저기 물 주시긴 하는데 오선신 여기 대표님이 또 부회장님이 또. 부회장님이 이제 이분을 회원을 했어요. 나 앞으로 사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야, 영환 왔다. 깐깐지깐지 입장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 이동하셔야 돼, 이동. 감사합니다. 오선신 대표님은 매도차예요? 2호차 사회사입니다. 아, 2호차. 2호차 난리 났습니다. 오세요. 네, 2호차로 가겠습니다. 뭐 들어가는데 지금? 산행 대장님, 오늘 산행 어떠셨어요? 예, 이쪽 갔다 왔습니다. 네, 같이 가시게. 예, 이거 뭐예요? 찍어? 예, 동영상으로? 예. 어? 다 내려왔어요? 어? 다 내려왔어요, 산행은? 응, 내려오고 있어. 아, 오늘 산행이 진짜 좋았어요. 목공의 전시 판매장 기아집으로 지어 있고 우리 산행 대장님이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숫자를 이끌고 다녀오신 산행 대장님이십니다. 김영애 아티스트 우리 김영애 화백님
입장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장흥의 우드랜드입니다. 아. 여기 장흥의 우드랜드의 광주 공동체 트레킹에서 트레킹에서 왔어요. 지금 트레킹을 마치고 식사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입니다.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키키스타로 방송 생방송했습니다. 아,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또 뵐게요. 이제 장기자랑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깐깐찡어님, 좋아요. 장동건님, 감사합니다. 아, 이, 지금 아티스트, 장동건님, 아티스트 김영애 하백님, 그림도 너무 좋고요. 좋으신 분이 우리 키키스타 회원이 되셨습니다. 상담이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아, 진짜 너무 날씨가 더워요. 여기 지금 여기 버스 다섯 대로 200명이 왔는데요. 지금 광주 공동체 트레킹에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드랜드 갔다가 식사 장소로 가는 길이에요. 식사가 장기자랑 하는데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나가볼까요? 노래 잘하게? 지금 버스 다섯 대 저기가 기다리고 있어서 좀 늦었어요. 30분까지 가요. 잠깐만요. 5호차. 5호차 탔어요. 여기 봐봐요. 버스 다섯 대가 이쪽 봐봐요. 이쪽 버스 다섯 대. 지금 다섯 대가 다시 왔어요. 광주에 웬만한 분들 다 오신 것 같아요. 잔동건이다. 남자가 임자가 빠졌네요. 임자가 잔동건이. 아, 그래? 네. 이따 또 뵐게요. 들어갈게요. 빠이. 네. 여기 이쪽으로 와봐. 효경 이리 와봐. 얼른 가야 되는데. 이리 가야 되는데. 여기 봐봐. 안녕 효경. 내가 이뻐하는 효경. 네. 5호차가 와서 지금 다 와. 네, 시작 마치겠습니다.